예, 다섯 명의 전문가 가운데 네 명이 상승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 보합권을 예상하고 있고요. 먼저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은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리오프닝 관련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AJ 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역시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동화 엘텍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KTB 투자증권의 이성욱 차장은 상승장 예상하면서 펄어비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투자그룹의 김민재 팀장은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위지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팀장은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테스나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 AJ 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윤정식 부장님, 오늘 상승장으로 예상을 해주셨던데 오늘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우선 미국 시장이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맞섰습니다. 우크라이나 긴장감에 대한 우려가 완화됐죠. 해결된 건 아니고 완화가 됐습니다. 네, 완화가 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시장은 이 하락 부분 중에 상당 부분을 좀 만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국내 시장도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한 2% 가까운 그런 하락들이 나왔죠, 이틀 동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오늘 시장에서 좀 만회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2700은 당연히 회복을 하겠죠, 오늘 같은 경우. 회복한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그럼 뭐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느냐. 근데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추가적인 상승이 되지 않는다라면 이 얇은 박스권 안에서 또 순환매장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당히 얇은 박스권 안에서 뭐 대형주가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이런 장이 나타나기는 만만치 않은 그런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코로나 확진자 수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으로 오늘 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확진자 수가 10만 명이 되더라도 그 영향력은 증시에 미치는 그 영향력은 상당히 좀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코로나 관련한 종목들, 주식들은 이제는 큰 폭으로 움직이거나 뭐 이런 아니면은 뭐 주식시장이 크게 악재로 작용하거나 이렇게는 영향 받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금일 같은 경우는 뭐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분위기가 좋았었던 뭐 반도체 관련주들도 오늘 뭐 좋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좀 올라가겠죠.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좋았던 종목들 오늘 좋을 가능성이 좀 높고 하지만 상승은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미국 증시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보이기는 하겠지만 많이 큰 폭을 상승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이재규 대표님, 어떤 전략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네, 앞서 말씀해 주신 내용과 저도 뭐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왔는데 이 생산자 물가지수는 시장이 부담을 줄 만한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이 반등에는 성공을 하겠지만 탄력적인 상승에는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간 자체를 길게 놓고 봐야지만 좀 더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뭐 리오프닝 관련주가 긴 흐름에서 봤을 때는 좋은 흐름이 예상됩니다. 다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이제 시장에서 어찌됐건 간에 어제 뭐 반도체라든지 IT 장비주들이 미 시장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동안 기술적으로 낙폭이 과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올해 성장이 예상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메리트가 부각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관심도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최근 LG 디스플레이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많이 안 좋았고 주가 낙폭이 많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신규로 매수를 하기엔 오히려 적합한 상황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시장이 확대되면서 OLED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OLED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것을 무엇보다 기업들이 먼저 눈치를 채면서 거기에 대한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삼성 디스플레이라든지 LED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기존에 있었던 LCD 공장을 OLED로 전환을 한다든지 계속해서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지난 1월 달에 국내에서 디스플레이 수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10% 이상 증가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뭐 OLED 수요가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에는 작년 대비해서 OLED 장비 매출로만 70% 이상의 전체적인 시장 성장이 있을 거라는 시장 조사기관의 예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OLED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뭐 삼성이나 애플이나 이 플래그십 모델, 그러니까 상위 모델에 대해서 OLED를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는 뭐 보급형 휴대폰에도 OLED가 적용이 되고 있고 과거 뭐 휴대기기에서만 사용됐었던 이 OLED 디스플레이가 뭐 차량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여러 산업에 사용이 됨으로써 우리가 이 OLED 시장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이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관심, 업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OLED 쪽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상승장을 예상을 하시면서 OLED 시장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적식 부장께서는 리오프닝 관련주에 관심을 갖고 계시네요. 네, 이 미국 시장에서 좋았던 대표적으로 전일 밤에 좋았던 섹터가 두 가지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크게 올라가면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이 메리어트 실적이 좋게 나왔죠. 그러면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국내에서도 리오프닝 관련주들 뭐 그중에서 이 여행이라든지 저가항공 같은 종목들이 바닥에서 좀 치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시장 조정 나오면서 사실은 다시 소폭의 조정을 좀 받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코로나 관련해서는 이제는 함께 가는 그런 모습들 더 이상의 피해는 없고 이제는 좀 완화되는 이런 모습들이 확정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들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여행주 그리고 저가항공 같은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리오프닝주 중에서 여행주, 저가항공주에 주목할 필요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이재규 대표님 관심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OLED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동아일텍이라는 기업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뭐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 OLED 제조용 증착 장비를 만드는 기업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OLED 시장의 성장 가능성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작년에 이제 LED 디스플레이를 통한 계약을 따냈고 이 부분들이 올해 6월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매출로 책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납품을 계속해서 진행을 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매출은 작년 대비해서 14.7% 정도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이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영업이익이 100% 넘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뭐 자회사인 선익시스템이 메타버스 관련 테마로도 엮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동아일텍이라는 기업은 OLED 시장의 성장과 그리고 올해 실적의 개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회사 메리트를 가지고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기업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업 자체의 규모가 크지는 않고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이 부분만 좀 유의를 하셔서 투자자분들께서 관심을 가져보면 뭐 지금 시장에서 많이 밀려내려온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뭐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본다면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다라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OLED 시장 확대에 따라 실적 호전이 예상되는 동아엘텍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